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호함미 전문강사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1 학생들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언어 집중학습, 어휘 암기 집중학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치열함이 덜하니까, 긴박함이 덜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모의고사, 보통 우리가 어휘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특징은 뭐냐면요, 모의고사 점수에 신경 쓰는 학생들이야.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범위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단순 암기하고, 그다음 단기 기억장치에 들어가는 암기법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어휘만 집중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모의고사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모의고사가 진짜 실력이니까. 그러면 모의고사는 범위가 넓잖아요. 어휘의 범위도 넓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어휘 집중학습에 아주 관심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선생님 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만 좀 신경 쓰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올라갈수록 불안함이 엄청 증폭될 거야. 지금 또 정시를 늘리는 추세로 조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증폭되죠. 그러니까는 더 내신에 신경 쓰다 보고, 그러니까 내신에 더 신경 쓰다 보니까는 자기가 또 내신 점수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잘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불안함은 증폭돼가지고 그때 가서야 어휘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러지 마시고 제 강의 한번, 우리 거의 다 매패 학생들이니까 매패 학생들은 필수편 들으면 되게 좋거든요. 잠깐 한번 제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 잡아줄 테니까 따라오세요. 갑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어휘 집중 학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신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이런 어휘 집중 학습에 포인트를 두고 좀 중요성을 집중하게 하는, 중요성을 갖게 되는 친구들은 거의 다 모의고사에 좀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모의고사가 뭐라고요? 진짜 실력이거든요.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강의를 듣는 매패 학생들이에요. 근데 또 우리 메가에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서는 메가스터디 매패 학생이 아닌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혼자서는 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도 제가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그러면 어휘 집중학습은 첫 번째,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약간 그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만약 4,000개의 수능 단어를요 다 개별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기준이 있으면 어떠죠? 그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어휘의 암기력이 되게 좋아지죠.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언제나. 그 기준은 어원이기도 하고요. 또는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요. 어떠한 스토리텔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있어요. 이건 모의고사야. 언제나 기준은 모의고사. 모의고사 부동의 1등급 학생들. 이런 친구들은요, 우리가 이제 좀 자만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특징은요, 포멀한 형태의 지문이 나와요. 권선징악, 뭐 교육은 퇴보되고 있다, 뭐 이런 보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뭐냐면 몇 개의 단어를 갖고 지문 자체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지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에서 벗어난 지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념 비판, 통념 이탈형 지문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우리 국어 선생님들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네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지문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지문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 통념이거든요, 통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깨려면은 그 지문의 해석을 정말 잘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휘 학습이 기본이라 이거야. 어휘 집중 학습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상위권 학생들은요, 상위권 학생들은 필수편이 제일 중요해요. 상위권 학생.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이 시점에서 상위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중3 겨울방학 때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이 어휘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또 까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한번 쑥 걷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필수편 강좌만 딱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중하위권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휘 학습을 제대로 해본 친구들이 없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
선행 강좌 중에서 밑바닥 영단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총 2067개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선생님 전 이걸 들어야 됩니까?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같이 있는데, 이 밑바닥 영단어는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호기심이 떨어져요. 보통 우리가 공부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성취도가 떨어져서 하기 싫어. 근데 너무 쉬우면은 호기심이 떨어져. 나 저거 아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밑바닥 영단어는 뭐와 병행하냐면 필수편과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봐봐. 우리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봐봐. 이 친구가 안 한 거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죠. 그래야 이 친구를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여름방학 때 필수편과 밑바닥 영단어를 같이 병행을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얘를 먼저 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자기가 좀 버겁다 하더라도 이때 안 잡아놓으면 언제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영어 강사지만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주의에 속하거든요.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럼 대학을 가요. 근데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럼 좋은 대학에 가거든요. 그 수학 학습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수학은 매번 시간이 부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의 이 어휘의 파트 부분은 조금 뭐하니까 좀 이르게 땡겨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중학교 과정을 부족해서 중위권이고 하위권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휘 집중 학습을 안 해본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휘량이 비슷해요.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로서 얘기하기에는 반드시 필수편과 밑바닥 영단을 같이 해달라는 거. 그러면 봐봐, 상위권 학생들은 필수편만 하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부족하니까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말했죠. 한 번도 어휘 집중학습을 한 적이 없어요. 한번 해보시면 완전히 틀려집니다. 제가 그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휘 집중학습에 대해 어휘 집중학습에 효과가 없잖아요. 저를 가까운 파출소에 고발해로 줘. 사기죄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뺏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만약 이 단어 강의를 듣고 필수편을 듣고 만약 만족하지 못하면 가까운 파출소에 고발해요.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동작경찰서에 다 고발하라. 한 번도 고발 안 당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자신 있어요. 그만큼 자신 있다고요.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강좌 만족도 1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잡아. 제가 메가스터에 왔어. 근데 김동영 단어 강의 전문 강사인데 나는 좀 부담스러워. 강의 듣기가. 매패 학생이 아니니까. 내가 돈 내고 끊기가 부담스러워. 그런 친구들은 혼자서 학습하는 방법 중에 제가 조금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단계별 단어책을 선택을 하세요. 단계적 단어책.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단어책마다 뭐 레드, 블루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게. 그러니까는 단어책이 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단권인 건 안 좋아요. 단권인 건. 그 출판사에서 단어책이 나왔는데 한 권짜리 한 권. 그러면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보기에 안 좋아요. 반드시 단계적이어서 1단계에서 3단계 정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그 1단계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1단계. 이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 단어책마다 혼자서 공부할 때마다 뭐 강사들마다 끌어내는 방법이 여러 개 있잖아요. 어떤 책은 어원이고 어떤 책은 해마고 어떤 책은 연상이다. 여러분 다 좋아요. 자기한테 적절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원이 잘 맞고 어떤 해마가 잘 맞고 어떤 연상이 잘 맞아요. 자기가 잘 선택하시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단어는 단어 자체를 외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단어책을 시중에 쭉 보시고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근데 훑어볼 때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보통 모든 단어책들의 특징이 1페이지에서 한 20페이지 정도 있잖아요. 1강, 2강, 3강을 되게 재밌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만 약간 압축적으로
그러면 그것만 보고 어, 잘 외워지네 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선택했더니 훑어갈수록 개판이야 막 그런 경우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런 거 잘 맞는지 안 맞냐는 뭐냐면 1강부터 보면 안 돼요. 1강에서 잠깐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도 한번 보시고 맨 마지막도 책을 보세요. 그래서 그 단어를 보고 어 내가 이렇게 정말 잘 외워지네 그때 선택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게 그 매패 수강생들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뭐냐면 맛보기만 보고 단어 선택하는 게 강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매패 수강생이니까 어 1강도 한번 들어보고 1강 2강 들어보고 그 다음 6강 7강도 한번 들어보니까 어 강사가 나랑 맞아 그때 선택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매패 수강생이 아니면 맛보기만 보고 선택했더니 어, 또 뒤에 들어보니까 단과로 끊었어. 그랬더니 뭐가 돼요? 아 나랑 안 맞는 거야. 그 애매해지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매패가 좋다고 생각해. 왜? 강사 선택도 좋고.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매패 수강생이라면 이런 커리를 쫓아가는 게 좋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필수편. 알겠죠? 상위권. 그 다음에 중하위권 학생 좀 부족했으니까 필수편하고야 밑바닥 영단도. 선생님 밑바닥 기분 안 좋아요. 밑바닥.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말 들으면 괜찮은 거예요. 고3 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필수편하고 밑바닥.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패 수강생 아닌 친구들은 혼자서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연상, 어원, 해마법이 있는데 자기가 잘 선택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단계별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보통 수능은 3단계 정도나 2단계 정도인데 그렇게 선택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기한테 아마 적절하게 잘 맞는 책을 선택하신 거예요. 책도 어떻게 보라고요? 1강만 보지 말라고요. 보통 대의로 많이 되어 있는데 1대2도 보고 맨 마지막 중간 한 26 그 다음에 40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어휘 집중학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필수편 제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강좌 만족도 낮잖아요. 저를 가까운 파출소에 고발해도 좋아요. 이유는 뭐야? 여러분의 시간을 뺏었으니까 사기죄. 근데 제가 메가에 지금 12년 동안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자신 있는 강좌예요. 여러분 여름방학 필수편 부탁드립니다.